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큐티한다입니다. 오늘은 9월의 첫날, 9월 1일이고요. 요일로는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9월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한데요. 여러분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화면은요, 우리 여름 특별 예배가 3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하는데요. 아무튼 끝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간증 문수기 약속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직접 써서 낼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메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간증 문수기는 어떻게 보면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개개인이 쓰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영적 은혜가 분명히 반드시 정말로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내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안내도 좋으니까, 또 목사님 본심은 아니지만 안내도 좋으니까 써보기라도 꼭 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 영적 유익을 이 시간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큐티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8월 마지막 부분에는 시편 말씀을 이제 조금 보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수를 채우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요. 9월부터는 이어서 고린도전서 8월에 했던 것 이어서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4절 말씀이 되겠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계속 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감사로 받고 정말 음성으로 받겠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 말씀이 지금 이 시기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저는 더더욱 감사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그 좋은 고린도전서, 오늘은 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긴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죄송합니다. 우리 은하가 옆에 와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에도 하나님의 말씀 보고 성실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기 원하는 소망과 결단, 의지들 내 안에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결단하여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1된 목적인 것을 9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 안에 새기는 시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9월 큐티 책 아직도 못산 지체들이 있으면 꼭 교회 와서 구매를 하세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요즘 빨리 오니까요. 더 지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한테 꼭 연락하셔서 같이 의논해서 큐티 책 받아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봅시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볼게요. 여러분 일단요. 저희 앞장 고린도전서 8장 내용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전까지 무슨 내용들을 보았느냐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그 자유함도 조절하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앞장에서 계속 보았거든요. 음식 이야기 나오면서 우상 이야기 나오면서 이어져서 이제 9장이 되는 거예요. 9장에서 그 희생, 자유함을 오히려 내려놓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사랑하심을 더 믿음 약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것이 나도 그랬다. 내가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의 본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9장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즉 오늘 읽은 내용은요.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자기의 자유함 권리를 어떤 것을 포기했는지가 나와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1절하고 2절에 보면 자신이 사도임을 한번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한 이 사도에 대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이 사도의 권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여러 교회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열두 제자들 안에 사도 바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사실은 훗날에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도로 부름받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걸고 넘어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바울이 종종 본인의 이제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배경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1절, 2절 본인이 사도인 것을 한번더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2절 끝부분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사도인 것을 누가 더잘 아느냐? 너희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사도인 것을 다른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는 확실히 알지 않느냐 하면서 1, 2절 본인이 사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본인이 사도인 것을 강조하느냐? 바로 3절부터 시작되는 자신의 이 사도적 권리를 포기한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하면서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하면서 5절, 6절 계속 끝부분에 동일한 말을 을을 하죠. 우리가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도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결국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떤 내용을 하고 싶은 거냐면 6절의 내용을 결국엔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사도의 권리를 가진 것처럼 6절 바나바와 나도 너희들에게 후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 또 신뢰가 있는 선교사와 같은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충분히 후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내가 사람의 말로 하는 것 아니다. 율법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8절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9절, 10절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신명기 말씀이긴 한데요. 결국 뭐냐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수고한 사람에게 하나님 항상 보상을 줄 것을 율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11절로 와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사역을 하였는데 너희가 나의 동역자이고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데 내가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떠한 후원이나 어떠한 이러한 보답을 받는 거가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에도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한 적이 없다. 사도들도 그랬고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봐도 그런 건 문제가 안 되고 율법을 갖다 대도 내가 후원받는 게 문제가 전혀 안 된다. 바울이 11절까지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하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안 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한다. 포기한다. 범사에 참는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 번 더 그 권리가 포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포기했던 것들, 사도적인 어떤 권리, 특권들을 포기한 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자유함을 조절하고 희생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 배경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사도들, 특별히 바울에 대한 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율법적으로나 말씀적으로나 아니면은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바울은 그것이 신경 쓰였던 거죠.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후원받는 것이 오히려 시험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울이 그렇다면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려도 되는 특권인데. 그러면서 8장부터 아니 그 앞장부터 계속 이야기하였던 자신의 자유함 있지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조절하는 것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나의 자유함, 나의 특권, 나의 어떤 권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사실 율법 말씀으로 보아도 괜찮은 것이지만 때로는 이것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나 그리고 목장 모임의 태도나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래야 될 필요가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자신의 자유함을 조절하고 희생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하나님 영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때문이에요. 자신보다 하나님이 앞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신의 권리, 자신의 어떤 특권 포기하면서 계속 자기가 포기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렸을까요? 저는 결국 그렇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바울이 이제 편지로 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걸 쓰는 이유도 솔직히 자신을 변명하려고 이 내용을 쓴 것 아니잖아요. 결국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교인들 안의 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지 못하는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본인이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바울이 하고 싶은 거는 뭐냐? 했던 모습들은 무엇이었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희생하고 인내하고 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한테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아니고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함, 우리의 특권, 우리의 권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숙하고 하나님이 쓰기에 정말로 편한 질그릇과 같은 일꾼들로 세워지는 9월 한 달 훈련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가 되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용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파이팅!
나의